하나 둘. 안녕하세요, 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동주입니다. 외곽인님의 29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웅주씨, 네. 자크 열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꽃을 보여주고 다니면 어때요? 예? 여기까지 있으면 참 굉장하겠는데. 좋게 포장해준 거죠? 말을 더듬으세요? 웅주씨한테 더 좋은 그거인 거죠? 아, 그럼요. 굳이 안 해주셔도 근데 뭐.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5,60년대 뭐야 하이틴 무비 나오는 블리 같이 입으셨나요? 아, 그런가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스윙스룩이라고 생각하고 입었는데. 스윙스? 스윙스에 이렇게 입어요? 스윙스 요새 이렇게 입던데요? 아 그래? 그 약간 원래 좀 펑퍼짐하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원래. 네네. 그래서 웅주 씨가 몸이 큰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네. 위압감이 좀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좀 붙는 옷을 입으니까 오늘 아. 저 이게 위화감 조성돼서 못 하겠는데요. 뭐 어떻게 벗을까요? 평소처럼 좀 깝치다가 한대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아무튼 29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누구부터 하실래요? 누구부터 하냐? 근황 있나요? 하나? 저희 근황이라고 하면 1K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까요? 왜 말하면 안 돼? 아니, 왜 쉬쉬하는 분위기를 하는데. 감격스러운 천 전 도달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었다. 이례적인 일이죠. 왜 느는 거야, 구독자가? 그러니까. 약간 명분이 부족한 댓글 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속으로, 아,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또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1K 기념 댓글 읽기로 할수 있게 됐다. 그러네요. 영상 제목을 그렇게 할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수익 창출이 됐습니다. 네.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보셨어요? 원 받습니다. 900원. 아, 900원? 너무 많은데? 네, 9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벌어도 돼? 커피 값은 나오겠죠? 아니, 이 정도로 안 보는데 900원이 나올 정도면.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계속 불순한 마음이지만 어차피 이거 돈 벌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약간 대충한 게 있었는데 이제 스스로 그런 변명도 조금 할수 없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 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됐나요? 900원 찍힌 걸 보고? 아, 뭐 통장에 찍히면 그때부터 더뭐 있겠죠? 제가 감히 예상해 보자면, 나중에 이제 좀 안일해진 순간이 또 온다? 아이, 씨발, 900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라고 또 안일해질 수 있는 그게 또 있다. 그럴 수 있죠. 아, 오늘 좀 덥네요, 그죠? 덥지 않나요? 이제 장마 끝이 났나 봐요. 비가 안 오고 이러니까. 제가 여름 감기 걸려가지고. 좀 느릿느릿하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저도 지금 좀 더워가지고 말이 좀 느릿느릿 나오네요 저는 그냥 아팠던 게 근황이네요. 여기. 왜또 뭐야? 생각해보니까. 네? 왜또 뭐야? 몸이 아팠어요. 목소리 지금 마탱이 가 했잖아요. 좀 쉬었네요. 네. 너무 에어컨을 많이 썼을까? 냉방병. 헬스하면 뭐 합니까? 더 아팠을 거를 이 정도로 막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냉방병 조심하십시오. 저 냉방병 한번 걸렸었는데 반나절 만에 좀 나았어요. 여러분들은 헬스하지 마십시오. 헬스 안 하면 이렇게 빠른 치유가 가능하고 몸에 부피가 많아질수록 치료해줄 것들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냉방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머리 아팠던 거 아니에요? 띵. 좋아요. 1K 다시 한번 축하하고 자축하고요.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제 근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번 화에 이제 김박재재 얘기를 하면서 마라톤 얘기를 러닝 얘기를 하면서 네. 김박재재가 약간 그 티백잉을 한다. 웬마이런 앱에서 자꾸 자기 잘 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후에 김박재재가 작업실에 놀러 와가지고 셋이 고기를 먹는데 그때는 교묘하게 돌려서 말안 하고 아니 왜 10kg를 안 뛰는 거냐. 답답하다 자기가 막 이러면서 내가 술이 좀 들어가면 약간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페비타처럼 아니 내가 안 뛰려고 한게 아니고 아니 장마가 그 가려가지고 변명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이제 좀 유하게 좀 유쾌하게 돌려서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내가 페비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네 말이 맞긴 해가 된 거죠. 그때 했던 말이 아우 나 10km 뛸 수 있어. 그때 뛸 수 있었는데 천이 막혀서 못 뛴 거야. 그리고 한 다음 날에 바로 이제 10km 뛰었고요. 그때 장마가 막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이게 또 뛸 수 있어라고 한 다음에 또 안 뛰면은 진짜 자괴감 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자 바로 뛰어버렸는데 일종의 승부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10km 뭐 그렇게 대단한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왜 그전엔 안 하셨어요? 아니, 왜 굳이 그 다음날은 비율을 맞으면서 하셨고. 아니 할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비를 좀 맞으면서 먼 길을 돌아서 귀갓길을 했습니다. 러닝으로 한강을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날 이제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막 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아요. 평소에 이제 안경을 쓰고 작업을 하고 그냥 다닐 때는 안경을 벗거나 뭐 렌즈를 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날은 이제 안경을 끼고 달리고 있었어요. 네. 달리고 있었는데 비가 막 오니까 저희 같은 이제 안경제비들은 비 맞으면 진짜 초라해지거든요. 눈에 이제 점이 이렇게 바뀌면서 네. 꺼벙이 눈이 돼요. 이렇게 만화의 3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꺼벙이 눈이 돼가지고 되게 약해져요 사람이. 맞아, 되게 약해 보여요. 그게 또 그런 거 있죠. 겨울철에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은 김이 샥 지면서 순간 사람이 엄청 약해 보이죠. 그게 김을 한번 지우고 살짝 김이 설 때 있어요. 맞아요. 그때가 제일 약해 보입니다.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선글라스랑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선글라스 끼면 왜 사람이 세 보이지? 근데 그러면 그러게요. 개념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안경제비들의 공감대가 있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외국에서 이제 four eyes라고 이제 라고 하잖아요. 아, 네. 멸칭으로 쓰죠. 안 좋은 말로. 어디 뭐 네바다 이런 데에서 좀 인생 거칠게 사는 어떤 외눈박이 깽이 네. Hey, four eyes. Can I borrow one of yours? 하면서 Please. 카리브해에서 생각나네요. 캐리비안에서 눈 뽑히는 게 있죠. 돌아와서요.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경이 빗물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럴 바에 그냥 안경 벗고 뛰자. 그래서 안경을 벗고 그냥 뛰고 있었는데 한강에 이제 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제 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어떤 초딩 여자애 같은데 걔가 갈색 푸드를 안고 비를 맞으면서 걷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뭔가 좀 안 듣기도 했고 네. 그래서 뛰면서 이렇게 봤죠.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테디베어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고 팔짱 끼고 걷는 거였더라고요. 여자 아이는 맞았어요? 여자 아이였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뭐 할머니였다거나. 아. 잘 안 보이니까. 할머니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장마도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 느낌이 좀 나네요. 끝나가는 느낌이. 아무튼 그런 착각을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착각이요? 네. 그 저희가 한번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지만 네. 살짝 비틀어가지고 깎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매번 그렇게 신선한 주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 괜히 찔려가지고. 착각이라는 주제로 몇 개 좀 했는데 준비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밑밥을 좀 까시네요 평소보다. 아 평소 준비한 것보다 좀 아쉬워요? 문장이 짧아요. 아 알겠습니다. 문단들이 더 좀 짧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제가 이제 작업 그 앨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하나 포인트가 어떤 곡 중에 포인트가 변상증이나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빵 토스트를 구웠는데 거기서 예수 얼굴이 보였다라든가 그런 걸 이제 변상증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이제 개념을 이용한 곡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좀 어떤 생각이 있을까 좀 이렇게 돌려보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떤 뭐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착각한 거 에피소드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떠오르는 게 없겠죠? 좀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네네. 하나 풀어보세요. 아무튼 그 착각이라는 게 질비에 있고 근데 또 저 같은 생각 계속하게 되는 반추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있는 사람이랑 제가 또 통찰충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두 개가 교묘하게 섞이면서 되게 사람이 안 좋아져요, 이게.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만의 생각으로 계속 돌고 혼자 무서워하거나 혼자 즐거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데 네. 좀 약간 무거워질 수 있어서 자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겠지만 네. 뭐 이제 조현병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이런 원인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박 중독자들도 도박의 패턴이 있다라고 믿는 경우 그런 걸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뭐 사실 착각이라는 게 뭐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 음악을 듣는다, 뭐 앰비언트 음악을 듣는다 이런 것도 착각이거든요. 그러네요. 시각적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각적 정보를 얻음으로써 시각적 정보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또 하고 있는 거고. 또 맞아요. 앰비언트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술이 또 많이 더 좋아지면서 돌비 애트모스라던가 네. 5.1 채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많은 것도 있고 8.1 채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서 점점 더 그 체험을 하는 착각을 유발해가지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도 되게 좋아졌다. 옛날보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 혹시 옛날에 3D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 나죠. 그 막 진짜 그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63 빌딩에서 처음 그걸 봤었는데. 그 영화로 보셨어요? 공룡 나오는 뭐 어린이 영화 뭐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걸 어렸을 때 3D 안경을 쓰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선글라스 모양의 3D 안경이 아니고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맞죠, 맞죠. 그런 종이로 된 셀로판지. 셀로판지 돼 있는 그걸로 쓰고 그걸 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진짜 막 이렇게 되는 초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묻 몇 명의 어른들은 초딩과 같은 리액션을 하는 거 보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일본에 있을 때 셀로판지가 그거 끼고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롤러코스터는 아닌데 이거 아시죠? 막 흔들기만 해서 네네. 화면만 보여줘서 하는 건데 그것도 되게 우아했었어요. 맞아 맞아. 3D 그 효과도 막 주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진짜 그게 있었잖아요. 완전. 근데 오히려 요새 좀 그런 게 덜하네요. 3D 뭐 이런 관련. 4D가 있지 않나요? 아, 내가 4D를 안 봐서 모르나? 아 그런 영화들이 별로 없다. 아니요 많이 꽤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작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막 그걸 많이 만들었다면은 지금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이제 아니까 사람들이. 근데 걔 중에서도 이제 뭐 지상 최후의 밤인가 그것도 이제 3D로 보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비티 이런 거 이제 4D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미친대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 좀 그 웅주 씨 약간 그런 거 팔짱 바로 껴버리기. 아. 아니 그래비티는 한번 그렇게 체험해보고 싶기는 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한번 재개봉을 했었는데 얼마 전도 아니고 한두 달 전에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때를 또 한번 놓쳐가지고 못 해봤는데 이게 또 영화 처음 나왔을 때가 그거잖아요. 그 열차에 도착 영화라고 하긴 뭐하고 모션픽처 아 완전 옛날에요? 네, 처음 나왔을 때. 네네네. 지금도 모션픽처라고 하죠. 아무튼 뭐 그게 있는데 그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자지러졌대요. 그 나오고 진짜 열차가 들어온 줄 알고 참 귀엽죠. 조상들은 참 멍청해가지고. 아 근데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3D 영화를 보면서 우와 한 거 보면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VR 하는 거 보면은 아. VR 하고 막 와 이거 미쳤다 하는 거 보면은 아 또 팔짱 뜯겨 버리기. 네. 아 근데 이게 체험 안 해보고 말하고 좀 웃기네요. 아, 체험 안 했어요? VR? 네. 네. 아 근데 왜 팔짱 끼냐고요? 아 근데 그냥 옆에서 그 쓰고 있는 사람을 찍은 영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보면 쉽죠. 그죠. 근데 그 마술 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체험해보고. 네. 마술사도 마술하는 어떤 마술들은 네. 또 옆에서 보면은 카드 숨기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보면 안 신기한데 네. 딱 직접으로 일직선에서 보면은 완전 신기해지고 막 그런 거니까. 이렇게 팔짱을 끼면 안 되는데 그런 자세를 최대한 안 해야 되는데. 맞아. 비웃기 할아버지가 됐네요. 근데 뭐 그냥 굳이 앰비언트나 아니면 뭐 영화나 3D, 4D까지 안 가더라도 네. 그냥 노래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낸 노래들도 있고 전 특히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낸 노래들을 리뷰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 감상을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 경우도 많고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사랑에 대해서 쓴 게 아닌데 완전히 그렇게 이입해서 감상하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셨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팔짱을 많이 끼던 때에는 아 그거 아닌데 아 너 오답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조금 이제 나이를 먹고 마음이 열리면서 물론 그때도 바로 지적질 하진 않았죠. 바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빨간 펜 선생님이 되진 않았지만 네. 좀 그런 거 보면 좀 재밌기도 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음악들을 듣거나 막 영화를 보면서 네.
그런 착각들에 딱 빠져서 더 깊게 감상하게 되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더 재밌기도 하고. 사실 그 제작자의 의도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제작도 해보고 감상도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유통됐을 때 그게 100%다.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100%다 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게 있죠. 얕게 보는 거죠. 그럼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제작자도 완벽하게 본인 의도를 모르는 아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불가능하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관객과 창작자 사이에 양방향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들 같은 게 이제 살아 움직인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런 감상을 얻을 때마다. 네. 창작 얘기 나온 김에 뭐 이런 얘기도 해봅시다. 예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건 아니지만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한다라는 착각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모든 창작자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게 없으면 못해요. 아무리 좀 초라하고 좀 부족한 작품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게 없으면은 창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꽤 중요합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한다가 당장 아니더라도 아직 뭔가가 있다. 라는 착각. 그렇죠. 아직 남아있다. 발현이 안 됐을 뿐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로 이제 더 이제 확장되는 것 같은데 이제 대중의 평가로만 목표를 잡거나 혹은 개인의 성장만 목표로 둔다거나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로 잡으면 사람이 좀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좋은 거 얻고 뭐 안 좋은 거는 이제 걸음 삼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돼야 될 텐데 아무튼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튼 그런 착각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웅주 씨는 뭐 이런 거 있나요? 작업하다가 이거는 대박인데? 라고 한 팔짱을 딱 풀고 물을 딱 친 적 있나요? 작업을 하면서? 있죠. 근데 모두가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있죠. 네. 근데 웅주 씨는 약간 제가 알기로는 자신감이 약간 좀 떨어지잖아요.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하고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순간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 불안이 되게 큰 상태였고 거기에 대한 좀 갈증도 되게 컸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이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 착각 뭔가가 있다 아직 더 보여줄 게 있다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완전히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아예 뭐 발매거나 뭐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스스로 친 구석들이 있었으니까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친 적이 없던 앨범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픈 손가락도 아니에요, 사실. 더 나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왜 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약간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야지라는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 앨범에서 시간이 이 정도 지났고 뭐 작업 하긴 했으니까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단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내놓아진 작품들은 이제 양방향 소통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나한테도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다고? 이 말이 돼? 그러면 다른 걸 해야겠다.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분위기를 풀어서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남자는 보편적인 케이스겠죠. 남자는 거울을 볼 때 본인이 평균보다 몸이 좋아 보인다거나 잘생겨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대요.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반대로 평균보다 좀 모자라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있죠.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볍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있었는데 웅주 씨는 뭐 이런 거 있나요? 헬스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보는데 본인한테 좀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애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애죠. 이거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네. 웅주 씨는 평균보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이라는 게 있다면 전 세계 평균. 아니, 본인부터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셀카를 찍는 순간 평소에는 평균 이상이라 생각을 했다. 사실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요. 잘생기고 못생겼다의 개념이 안 잡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뭐가 잘생겼다는 거야? 뭐가 못생겼다는 거야? 이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봤을 때 그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쁜 사람들이. 네. 그런 그 케이스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예쁘다고 하는 어떤 레퍼런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네. 여자 연예인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네. 다 달라요. 근데 있을 거예요, 공통점이. 아, 있겠죠. 본인의 그게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아, 근데 그게 어떤 스스로 인지하기에 명확한 공통점은 없다라고 아직 느끼는 거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뭐 그렇게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어떤 꽂히는 포인트는 남녀를 불구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외적인 거 말고도 일단 제가 가끔씩 뭐 말하는 이제 야마라던가 그런 거 있는 사람들 이제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긴 한데 외적인 부분에서 그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있겠죠. 뭐 본능적으로 있겠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되게 명확하게 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잘생긴 줄 알았어요. 네, 그 짱 시절. 그래서 내가 크면 굉장히 멋있어질 줄 알았어. 어렸을 때는 몇 살이에요 지금? 38살 뭐야? 아니, 28살 이런. 아니, 초등학생 그 즈음에는 크면 되게 멋있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먹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잘생기고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외적인 나의 기준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본인이. 네, 어느 정도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많이 내려왔고요. 네네. 그 어떤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착각이 자의식이 네, 많이 많이 내려왔고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평균보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평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용주 씨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진짜 잘생겼죠. 그리고 잘생긴 기준을 굳이 잡자면 네. 뭐 저는 이제 말한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칭이냐,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보편적인 기준에서 잘생긴 걸로 치면 웅주 씨 엄청 잘생겼죠. 그리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디 씬에서 문웅주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웅주 씨 자의식 많이 올라갔나요? 넘어가죠 빨리.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인디맨 이번 화 들으시는 남자분들. 샤워 마치고 괜히 셀카 찍고 SNS 올리시는 그런 흑역사 만들지 마시고요. 보면 외모 경찰관 문웅주 씨가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약간 그랬고 네. 자기애랑 착각이랑은 또 다르긴 한데 다르죠. 다른데 어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자기애가 좀 강한 사람들이 자기 혐오도 동시에 강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보면. 근데 그건 착각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그 보호 프로토콜이죠. 혐오가 먼저입니다. 자기 혐오가 먼저라서 자기애가 이상한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자기애를 표출한다? 그 속이 좀 썩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뭐 자기애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지만 그나마 좀 건강한 자기애라면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캠페인 Love Yourself 하라. 아. 있는 그대로 그냥 좀 받아들이는 게 자기의 어떤 건강한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쩐 그 착각 속에 빠진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20대 때 느꼈던 여러 사람들의 그것들은 제가 느끼기에 혐오가 먼저 같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자기애가 먼저인데 그게 너무 비대해져서 자기 스스로 생각한 나의 모습과 괴리가 있을 때 혐오가 크게 발생해서 계속 그 시소를 타는 것들이 전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아 그런 방식도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그 셀카 찍고 자괴감 생긴 게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막 더 집착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고. 맞아, 맞아. 특히 엔터 업계 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좀 다른 더 나아간 케이스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제 뭐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거나 몸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더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걸 자기애라고 하기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자기애도 분명히 있겠죠. 존재하겠죠.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벼운 걸로 넘어가죠. 이게 가벼운 거였는데. 아 그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의 착각 이러는 건데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거는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어디서 본 건데요. 경비행기 운전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어떤 원리를 설명을 해주면 일반인한테 그중에 몇명 사람들은 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비유를 해보자면 볼링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면 그걸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거 어느 정도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뭐 한 두세 달?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링공을 딱 드는 순간 아 이거 평생 못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착각은 할 수 있다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지식습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무게감이 그렇게 있진 않겠다는 거죠. 찔린 사람도 좀 많겠네요. 웅주 씨 안 찔리네? 그쵸, 처음에서. 그 나무위키 즐겨 읽으시는 분들. 나무위키 충. 다 이렇게 패부로 이렇게. 제가 이제 웅주 씨한테 뭐 빈번하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 야 나무위키 좀 그만 읽어라. 제발 체험해보고 말해라. 아 근데 제가 뭐 그걸 내가 다 안다는 양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꺼낼 때 재수없게 하면서 하잖아요. 팩트 체크 하면서 하잖아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엔터 업계에 있으시니까 또.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종종 해왔습니다. 제가 또 공교육 불신자. 네. 그 반지성주의. 고등학생으로 살다 왔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지 않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럼 혹시 그럼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다라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지기 싫어서 공기가 뭐 없을 수도 있죠. 아 그 에테르가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착각이라는 게 또 이상하게 힘이 너무 세서 이 완력이 너무 세서. 맹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특히 착각이 좀 이게 또 누가 그걸 좀 짚어주면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본인도 찔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그런 건지 막 우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본인이 그냥 가볍게 믿은 어떤 착각에서 온 그 신념이 그 맹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 관성이 되게 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좀 그게 착각이라서 더 두드려져 보이는 건지 착각의 그게 어떤 힘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빠르게 인정하면 되는데 한 번 안 하는 순간 이제 그 관성을 이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거짓말과 좀 비슷한 거라서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이 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말하면 겸손해야 되고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사람이 좀 멍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멍청한 걸 인정을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저마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추해지는 경우가 있죠. 결국에는 좀 유들유들하게 좀 너 그걸 몰랐네 가 돼야 되는데 그걸 잘해야 더 멋있는데. 맞아요. 그게 더 잘해야 멋있고 그걸 자양분 삼아서 더 탐구하고 이런 방식이 더 좋은 통찰을 만들게 되겠죠. 대단히 어려운가 봐요. 그죠. 저도 어렵습니다. 막 우기고 이러잖아요. 내가 맞아. 지구는 봤어? 둥근 거? 지구에서 구 빼. 지평평으로 바꿔.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요새는 찾기가 좀 쉬워지다 보니까 이게 구글 검색 엔진을 본인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대요. 아. 일체화된 거죠. 이제 그 어떤 거대 빅데이터와 본인이 일체화된 거죠. 근데 그건 좀 멋없는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좀 약간 모순된 말이기도 하지만 난 착각을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경험을 하려고 해보고 막 그래서 좀 멍청하게 살다가 어느 정도의 깨달음도 얻고 이래야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생기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또 요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집단 착각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화는 좀 교양 프로처럼 됐네요. 아 재밌네요. 근데 멍청한데 또 어디서 이것도 유튜브에서 본 건데. 아 그래. 유튜브에서 본 걸로 또 말하고 이러는 게 재밌는 걸 하나 더 할까요? 아주 간단한 거 있나요? 생각나는 그런 거 있습니까? 얘가 나 좋아하나 이런 착각. 너무 너무 많이 했죠. 하나만 해주세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은 경우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다 맞아 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확률이 높았다면서. 네. 확률이 높긴 했는데 그러니까 더 자신만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딱 착각을 맞이하게 됐을 때 당혹감과 이럴 리 없어 막 이러면서 네가 날 안 좋아할 리가 없어 하면서 근데 제가 정말 그랬고 제가 그래서 그게 어떤 오기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을 대단히 좋아하게 돼서 어렸을 때요. 몇 달을 구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반대로 영어로. 이 사람이 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하는 거야. 걔가 한 수 위였네요. 그러니까요. 그 웅주 씨라는 그 어떤 실험체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죠.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아 좋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31세 문흥주가 외모 대법관 문흥주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주니까 그럼 내가 맞나? 이렇게 된 거네요. 그 또 구독자 여러분들 또 사랑 얘기 좋아하시니까 스무스하게 네. 한번 껴봤고요. 좋네요. 네,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누군가를 꼬시고 싶다면 이 방법도 써보십시오. 꽤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적잖아. 그 이 전략이 먹히는 사람은 너무 적잖아. 저는 이거 근데 영리하게 쓰면 아주 많은 경우에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호감이 있는 척 했다가 없는 척 하면 더 약간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 난 좀 꼴불기 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걸 꼴불기 싫게 하면 안 되고. 지 혼자 뭐 북치고 장구 치네. 아. 이렇게 하는. 아, 뭐,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의식이 좀 비대한 것 같은 어떤 잘생긴 혹은 예쁜 짝사랑 상대가 있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오늘 좀 많이 재수없네요, 저. 그, 잘생긴 캐릭터가 좀 재수없는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아, 잘생겼어요. 은주 잘생겼어. 이거 일부러 은주 씨가 브래드 피트만큼 잘생겼어. 브래드 피트, 탐 크루즈 금마처럼 잘생겼어. 일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목요일에 봅시다. 안녕. 그럼 이제 보면 좀 애정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네. 스킬은 사람이 돼버린 건가요? 점점요? 순수한 열정이나 애정은 확실히 떨어졌어요. 그걸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형태가 바뀐 거지. 약간 좀 동반자적 관계로 들어서는 거죠. 맞아요. 사랑 얘기했습니다. 이번에.